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물 아시아프입니다. 자, 제품 이름은, 자, 바로, 탈리언이에요, 탈리언. 자, 탈리언이에요, 탈리언. 탈리언인데, 타일리언이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3입니다. 탈리언 V3 버전입니다. V3 버전. 자, V3 버전은 여러 가지 버전 바뀌었지만은, 제일, 자, 제 바디 바뀐 게, 뭐 몸통하고, 바디하고, 타이어 패턴이고요. 앞에 쇼크타워,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서버 각도, 서버 각도가 이 반대쪽이었어요. 옆으로 트였었거든요. 네, 서버 모양, 그 다음에 라디오 박스, 그 다음에 배터리 트레이, 배터리 트레이인데요. 배터리가 벨크로 테이프가 하나 더 가운데로 있어요. 얘는 불편할까봐 점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기만 쫙 뜯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뿅 올리면 되겠습니다. 기본 열대는 낮아도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보시면 윙도 스타일도 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윙 스테이에, 윙 요 벌크 헤드 있죠, 벌크 헤드. 자, 뒤쪽에 있는 벌크헤드가 같이 있잖아요. 벌크헤드가 약간 뭐랄까 그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크의 모양이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기아는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차가 좀 더 납작해졌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납작이. 네. 거의 납작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는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했고요. 히트싱크 40x40짜리를 장착하셨고 삐삐 두 개는 당연히 배터리가 없을까봐 자, 없으면 안 되니까 안에 따로 장착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따로 보지 않아도 위에 올라와서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뭔 썼길래 힘이 좋나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배터리 있다가 한번 힘이 되게 좋다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키고요. 편하죠? 자, 잠깐 공유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땡기지 마셔야지. 땡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땡겨보세요. 바로 자, 뭐 땡기는 건 이제 작동 다하게끔 다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비교 차량이 하나 있어서 살짝 비교까지만 하고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대 성능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가격 성능 보시는데 예, 솔직히 가격대가 이제 60만원대 중반이면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싼 제품들 자, 이게 응대하는 제품들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 예, 있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아. 똑같고 그 다음에 패턴도 다 똑같은데요. 약간 무게중심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서펜트죠. 서펜트. 자, 서펜트가 있습니다. 여기. 자, 최근에 유튜브 보시다가 아시다 서펜트 811T 검색 나오는데요. 811T에요. 자, 바로 펴볼게요. 일단 바지 몸통이 얘는 제가 튀어 올라왔어요. 약간 불독 모양? 예, 불독 모양으로 아까 올라왔고요. 안에가 보일 수 있게끔 해놨군요. 얘는 지금 막혀있고요. 앞에 타이어부터 타이어 패턴에 달리는 헥사곤 타이어. 얘는 블럭 타입인데 V블럭이에요. 약간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D자 모양도 있지만 V자로 해가지고 긁어가면서 이제 긁어가면서 하는 패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크를 볼까요? 바디 모양을 볼게요. 쇼크를 이거 살짝 뺄게요. 자, 바디를 여기다 들고 가시고 바디는 무지 크네. 이거 사이폰이 크네. 자, 쇼크타워가 얘는 높네요. 그쵸? 굉장히 높고요. 얘는 7075라고 하는데 알루미늄보다는 더 좋은 재질이고요. 이런 기분은 알루미늄이지만 되게 튼튼한 티수가 달라요. 얘는 지금 4T로 됐고요. 제가 알기로 얘는 5T로 돼 있어요. 사이드 보세요. 두께가 틀리죠. 보세요. 얇기가 틀립니다. 그쵸? 두께가 두껍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있고 얘는 지금 앞에 볼까? 얘는 메탈인데 메탈, 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안에 메탈이 들어있고요. 얘는 그냥 플라스틱 통짜예요. 그 다음에 범퍼가 얘는 좀 이렇게 큼직하고요. 얘는 범퍼가 조금 얇습니다. 그렇지만은 범퍼에 아르마라고 이쁘게 써있네요. 그 다음에 쇼캡을 얘기할게요. 아르마가 쇼캡이 메탈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다 가드 보호대가 됐고요. 얘는 쇼캡이 그냥 메탈이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쇼이 장난이 잘 먹어요. 대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르마 드랑고 차에서 굉장히 낮춰놓으면서 우리 이런 그 보통 기본적인 차에 충실한 게 이 쇼캡이 원래 메탈로 되면 좋겠는데 메탈로 되면은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예, 그 뭐냐 쇼 조립할 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되게 조립이 잘 돼요. 얘는 지금 시계에서 통짜예요. 통짜. 얘는 통짜로 됐고요. 얘는 쇼캡에 이걸 돌리면서 에어를 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에어백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옆에 구멍이 있어서 에어백이 좋지만 오리지널 차량은 보통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옵션도 팔긴 한데 기본적인 플라스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 볼까요? 조인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메탈로 되어 있어요. 메탈로 조인트. 그다음에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피브볼 타입이고 얘는 C허브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C자 모양이고요. 얘는 허브 타입이에요. 피브볼 타입이에요. 피브볼 타입. 그다음에 소스암 두께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얘는 지금 좀 두껍죠. 굉장히 두툼하죠. 네, 소스암 두께도 두툼하고요. 얘도 이렇게 낡진 않아요. 낡진 않지만 이제 모양이 틀린 게 틀린 거죠. 제일 두껍죠. 되게 두꺼우면서
이거는 얇고 앞에 턱이 있어요. 턱. 여기 이게 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턱이 대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어깨도 갈매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피우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갈매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피우볼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 타입이 됐어요. 로드 타입. 로드가 이렇게 안쪽에서 토인 투아웃을 얘는 로드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쫙 올라가겠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바디 양쪽으로 분할로 되어 있고요. 얘는 자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서 배터리가 무거운 거 쓰면은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뭐 조정을 잘하시면 뭐 쏠지 않게끔 하고요. 이게 X5000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좋은 거 달면 괜찮습니다. 예. 배터리도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 있어요. 138 사이즈에다가 딱 나오는 사이즈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 뒤쪽은 되게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여유가 좀 많은데 얘는 뒤쪽도 모터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유가 없는 건 아니네요. 여유가 있긴 있네요. 그쵸? 여유가 있고요. 얘는 거의 가운데 좀 허허하네요. 배터리 좀 안쪽으로 좀 붙으면서 좀 솔직히 저는 좀 안쪽에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그쵸? 배터리가 약간 15도씩이라도 모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남아도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쪽 볼까요? 뒤쪽은 뭐 비슷하네요. 뒤쪽도 예, 비슷하고. 예,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윙도 아주, 이게 좀 윙이 좀 크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인 차에 대한 세팅은 1탄만 하고요. 2탄은 올라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진행 동영상 이따 올라갈게요. 물론 이제 아르마드라고 차량만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마드였습니다. 오케이. 짜잔. 2탄 올라갑니다. 2탄 기대해주세요.